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칠리 새우를 해보겠습니다. 새우 12마리요. 파, 안도콩, 당근, 파프리카, 마늘, 샤로니에, 샬롯, 소금, 식초, 후추, 설탕, 전분이요. 계란, 고추기름, 토마토 페이스토, 칠리 소스에 해보겠습니다. 파프리카 썰고요. 요거는 그냥 고명으로 씁니다. 당근도 썰고요. 시금도 있어. 샬롯 썰고요. 샬롯은 마늘 안 해요. 크게 마늘밖에 안 되니까. 새우는 저거 뭐야 내장 다 제거했습니다. 내장 제거하고 이게 크니까 새우가 크니까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꼬리 부분이 새카매서 꼬부리 부분 이렇게 다 빼내고요. 꼬리 띄고요. 여기 새우가 커요. 커서 안 자르면은 요 가운데 심이 안 익어가지고 자르야 합니다. 계란 흰자 다안 넣고 한 반만 넣습니다. 새우 밑간 약간 하고요. 소금 조금 넣고요. 그리고 전분. 물에 풀어놓은 물 전분입니다. 되게 반전분이 돼서 여기 식용유 한 숟가락 넣고 옵니다. 조금 질다. 좀 질어서. 풀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안 그러면 너무 지르는 것 같아. 조금 된 거가 묽은 것 같아. 조금 묽어서 조금 묽은 것 같아서 된걸 조금 마른 가루를 조금 보낼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
냄새가 맛있어 보이네. 냄새가 더 맛있어 보이네. 고추기름, 마늘하고요, 마늘하고 샬롯하고만 파하고 고추기름으로 페이스트하고 토마토 케첩하고 조금 안 되네. 칠리 소스 넣고요. 설탕 한 숟가락 넣고요. 식초도 한 숟가락 넣고요. 새우 두 번째 튀기입니다. 두 번째 튀기야 새우가 바삭바삭해요. 한 번만 튀기면 물 넣어서 두꺼워 옆으로 갑니다. 저는 케첩을 안 쓰고 토마토 페이스트로 썼더니 물 전분을 안 쳐도 되네. 예,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